풍성한 어장만큼 많은 배와 사람들을 불러모았던 신안 갈도 앞바다. 그런데 고기가 지천이던 바다를 두고 주변 섬들은 모두 무인도가 됐습니다. 집은 한 6호, 6가구에서 한 7가구 그 사이에 살았고 사람은 한 50명, 55명 이런 사이로 살았고 그랬다고 봐야죠. 추가 촬영을 위해 또다시 찾은 신안 갈도. 그런데 드론 화면 속 사람이 보입니다. 다가가 보니 영락없는 사람의 흔적. 무인도에 사람이 있습니다. 4월 중순에 들어와 있었어요. 어떻게 해서 이 섬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셨어요? 여기가 저희들이 태어난 곳이고요. 여기서 이제 자라다가 형이 작년에 은퇴하셔가지고 여기가 이제 뭐 섬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자연을 보다가 좋은 점이라는 거는 이제 공기가 좋고 물이 이제 좀 시원하고 그다음 뭐 자연 속에서 늘 뭐 공기 마시면서 또 뭐 급할 때 해산 바닷가에 가서 해산물 뭐 따다가 먹는 거예요. 김 김도 있고 또 뭐 종류는 여러 가지 많아요. 또 그 뭐 거북이도 있고 뭐 여기 말로 덩수라고 그러는 건데 덩수 같은 것도 있고.